녹화 중이다. 저번 주에 이제 네거티브 익스포넌트 인투이션에 대해서 했지.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자, 이렇게 법칙에 대해서 했었잖아, 맞지? 응? 이게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봐봐, 3의 4제곱. 했을 때 이때 가는 거 맞지? 이때 갈때 뭐가 여기에 대 곱하기 3. 맞지? 하고 반대로 갈때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밝혀냈노? 그래서 무슨 사실을 밝혀냈노? 새로운 사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A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3에서 그래서 이 뭐고 봐봐 할때이 지수가 봐봐 하나씩 곱하기 3을 하나씩 증가하는 걸알수 있고 맞죠? 곱하기 3 했을 때 맞죠? 그리고 나누기 3 했을 땐 지수가 하나씩 감소하는 걸알수 있었지 맞죠? 맞죠? 그래서 또한개 감소하면 있잖아. 감소하면 그게 뭐였노? 지수가 4, 3, 2, 1. 그다음 뭐고? 4, 3, 3의 4제곱에 3분의 1, 0, 아, 0, 3분의 1, 아, 1, 1, 1이지. 1을 1. 이 패턴으로 적어주면 어떻게 되나? 3에 뭐라고 하면 3에, 내 적어놨잖아, 되는? 빵. 3에 0승 잘했어요. 그치? 어? 3에 0승?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패턴은 이 패턴이고 맞지? 이건 이게 없네. 3의 1승이고 실제적으로 값을 알려면 이게 3의 1승은 뭐고 3의 1제곱은 3인데 여기에다 3분의 1을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3분이니까 이건 1이네. 3의 0승은 0제곱은 1이네. 이걸 알게 됐다 맞지? 또 3분의 1에서 하면 또이 패턴대로 가면 봐봐 이 패턴대로 가면 2, 1, 0, 3에 가면 어떻게 되겠노? 3분의 1. 3의 네거티브 1이잖아. 그치? 그거는 곱하기 3분의 1이었으니까 1에서 1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1. 그다음에 또 3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되노? 3의 몇 지수로 나타면 마이너스 2. 맞지? 이거 했었지.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화하면은 A의 B제곱은 맞지? 마이너스 B제곱이었지, 맞지? 넌 뭐랑 같았노? A분의 B제곱분의 1. 맞지?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바뀐다는 걸알수 있지, 맞지?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2제곱분의 1일 수도 있거잖아. 약간 이건 트릭인데, A의 2제곱은 A의 마이너스 2의 1이라고 해도 돼요, 맞죠? 왜냐면 이 부호가 바뀌지. 아, 맞네. 맞지? 부호가 바뀌지. 오 마이 갓. 이걸 풀어보면 있잖아. 1분의 A 2분의 1이지, 맞지? 1 나누기 A 제곱분의 1이지, 맞지? 이거는 곱하기랑 바뀌잖아. 맞지? 1 곱하기 1분의 A 제곱 바뀌잖아, 맞지? 1로 가고, 맞지? A 제곱. 같지? 계속해서 개념을 계속 읽을 거다. 자, 읽어보세요. Select equation. Select the Equivalent expression. 익스프레션 중에 아하. 맞지?
셀렉티 퀴벌런티 케이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 3의 네거티브 3 to the 네거티브 피프스 파워겠다 맞지? 아이 들끼리 Select the equivalent expression. 이제 바뀌었지. 맞네. 이거를 이렇게 가려면 이거겠네. Select the equivalent expression.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붙잖아 이거. 붙잖아. 자, 이... 오, 제야, 네, 이런 거 다 헷갈리는 게 이렇게 해놨겠지, 맞지? 응. 마이너스 1이라고 음수가 되는 거 절대 아니다, 맞지? 자, 그리고 네거티브 익스포넌트 리뷰 한번 보자. 이건 문제만 풀게.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몰라. 아닐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에이요 what the. 여기 설명하세요. 어디? 여기 설명했지야. 김지혜 그 이름 저 그냥 정확하게 정자 그냥 뭐. 정확하게 나 이건 그냥 너무 날렸으면 안 되고 김지혜. 됐어. 지. 됐어요. 잘했어. 와 희한하게 생겼네. 뭐가 나 이 아니야 이 희한. 아저씨가 생겼. 여건 기재 추가 사치. 이 얼마짜리 해놓 자기? 15,000. 어 싸게 잘했네 자기. 자 definition. Definition for the negative exponent. Exponent. Negative exponent의 정의 알겠지? 이 보면 있잖아. 아까 이거 만들어볼게. We define negative power. Negative power를 있잖아. As the multiplicative inverse of the base raised to the positive opposite of the power.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를 뭐 네거티브 파를 이렇게 정의한다. Multiplicative inverse. 곱셈의 이거 역 역이거든. Inverse of base raised to positive to opposite. 아우 말 더럽게 어렵게 전화하네. 하여튼 이것도 알겠지? 어? We define the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파워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 뭐라노 이거 그거를 지수를 멀티플리커티브 곱 인버스 곱셈의 예, 역 역으로 정의했다. 뭐에 베이스 이게 베이스거든 이게. 네. 아, 뭐 그렇대 그냥 이해다 이것만 봐도 이해가 안 되겠지.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직. 아니 잘했어요. 선생님 좋음. 선생님 좋음. 스멜 좋으면 그냥 김아은. 선생님 좋음. 뭐가 좋아? 똥개야. 크게 적어라. 크게. 보이게 적어야 된다. 어, 그렇지.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적음? 자. 예쁘다. 자, 봐봐. 이런 건 다 알고 알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나 알 수 있겠나 이거. 왜냐면은 솔직히 이것도 1분의 y인데 맞지? 이게 밥 뒤집은 거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낙서하고. 낙서하면 안 돼. 그림 그리고. 이제 봐봐. 봐봐. 1분의 이건데 이렇게 뒤집어진 거지, 맞지? 이거는 1분의 뭐 이거 이렇게 뒤집어진 거고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6분의 8인데 8분의 6으로 뒤집어져요. 응? 대신 그대로 오고 이 기호는 바뀌고 이 부분도 좀 네가 자 풀어봅시다. Select the equivalent expression for to the negative third power. Choose one answer.
이해합니다. Next question. So at the equivalent, equivalent expression. 아하, 이거겠네 그냥. 맞네 이거겠네. Select the equivalent expression. 이거겠네 또 뭐 생긴 걸 보아하니. Yes. Select the equivalent. Some intuition 해가지고 이거 이거는 행거대. 2의 세제곱 8, 2의 2제곱은 4, 2의 2는 1. 봐봐.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계속 2를 나누는 거죠. 맞죠? 그래서 2의 1제곱에 2를 나눴던 만은 2의 1제곱에 2의 0제곱이 되는데 그게 1이었네. 어? 계속 내려가니까 2분의 1이 되고 4, 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뭐 그냥 이 슬라임이 이게 봐봐. 경계가 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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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딱 붙이면 있잖아. 이렇게 아예 붙어버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거는.